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간밤에 악재일수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팩트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더 상세한 투자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루의 빨간 주식,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입소문을 많이 내주실수록 더욱더 제가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겠는데, 우선은 저희가 앞서서 2월 달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서, 자, 이게 1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월 4일이었고, 그때 얘기했던 것이 2월 3일날 영상이었는데, 2차 전지주 언론과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하고 그 이후부터 약한달 동안 상당 부분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상승이 나타나면서 역시 언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간밤에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악재 뉴스,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파산 위기이다, 테슬라 등 줄줄이 하락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한 이제 쇼크를 받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시장에서는 좋게 비춰질 수는 없겠다, 그죠? 당연히 뭐 악재라고 받아들여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말 이 전기차가 위기인가? 그걸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뭐, 간밤에 뭐, 대부분 다 루시드, 리비안, 뭐, 니콜라 다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 기업들에 대한 파산이 과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또는 이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 그만큼 큰 방향을 이끌 수 있는 내용들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가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전기차 뭐 까시는 분들은 뭐 계속 깠던 거고, 저는 먼저 답을 드리면 아니다, 아니다, 정신 차리자,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좀 잡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가 되고 있다라는 반론을 좀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는, 아이고, 아이고. 자, 테슬라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IT 기업이었어요. IT 기업. 우리나라에 이제 2017년도에 등장했죠. 3월 15일 날 테슬라 청담 매장이 생겼고, 3월 17일 날 스타필드 하남에 테슬라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때 뉴스를 찾아보면, IT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던 기업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IT 기업들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기업들은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BYD 또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했고, 현대차, 기아차, BMW, 벤츠, 아우디, 포드, 폭스바겐, 뭐 GM, 상당히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도 이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돈과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도 이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뭔가 IT적인 분위기의 기업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 이끌어 왔다면, 전통적으로 내연기관 또는 자동차를 만들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도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대세 하락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완성차를 만들고 있던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것인가? 그거는 이미 모순된 거죠.
안 뛰어들었겠죠. 그 기업들은 BMW가 왜 전기차를 만들겠습니까? 벤츠가 왜 전기차를 만들겠습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돈이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중국 업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학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왜 가격 인하를 했습니까? BYD에 밀리기 싫기 때문에 또는 본인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테슬라가 영업이익률 40%, 47%를 내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고 전기차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테슬라가 전기차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여타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기차 시장 여전히 확장되고 있지만 대신에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이 파이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대세 하락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거의 4분기까지의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포스코 퓨체미나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실적 분석을 하면서 매출액이 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왜? 현재 영업이익이 주는 것은 리튬 가격이 줄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감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신에 매출액이 늘고 있는 것은 결국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었다는 거니까 그것은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바로 이 테슬라가 전기차의 상징적 의미가 이젠 아니다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이제는 테슬라에 대한 하락을 2차 전지에 대한 하락과 함께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테슬라는 앞으로도 좀더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현재 2차 전지는 이 테슬라에 대한 하락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좀더 별개로 봐야 되는 상황들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엔비디아가 AI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기업들이 이런 AMD도 마찬가지고 AI 반도체에 대한 진출을 시도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이 점유율 90%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최근에 한번 잘 보세요. 트럼프가 경선할 때까지는 IRA에 대한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엄청나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IRA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얘기도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자, 공화당의 경선에서는 집토끼에 대한 표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IRA를 폐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공화당에 대한 표를 자기 쪽으로 계속적으로 몰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캐스팅 보트에서 이겨야 된다.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고 대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지역을 뺏어와야지만 트럼프는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IRA에 대한 법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폐기한다는 얘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상도 따로 올려놨다 그죠? 미국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미국 대선을 예측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말씀드렸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조지아. 자, 펜실베니아. 자, 미시간. 자, 그리고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아,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총 다섯 군데죠. 이 다섯 군데가 미국에서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럼 그 다섯 군데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이 IRA에 대한 혜택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자, 지도가 여기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위스콘신. 위스콘신까지 이 다섯 군데가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고, 트럼프를 2016년도에는 지지를 했었고, 이 지역이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다섯 군데가 캐스팅 보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IRA에 대한 법안 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IRA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 이 다섯 군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극시킨다면 본인이 결국 당선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왜 그러면 공화당 경선에서는 그만큼 강하게 IRA 폐기를 주장해 왔느냐? 자, 중간에 이 지역들이 IRA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들인데 이 지역들이 바로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이 텃밭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경선 때는 강하게 IRA에 대한 폐기를 주장했던 거고, 대신에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캐스팅 보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중국과 브릭스 그리고 미국과에 대한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브릭스 국가들과 중국에 대한 부분이 미국보다 강점을 보이는 것은 자원입니다. 자원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원자재,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국가들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입니다.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구리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11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했다. 그 유가가 올랐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리튬 가격도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구리, 유가, 리튬,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가를 부양시키고, 지금 다시 한번더 대선을 위해서 경제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은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재도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해서도 더 올라 버렸습니다. 점점 금리 인하가 멀어지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2차 전지 국가입니다. 2차 전지가 마진이 감소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바로 이 리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 가격이 2월달, 2월 3일날 제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우리가 리튬가에 빠졌을 때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역발상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그 이후로 한달 동안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 그리고 미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은 더욱더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걸 바라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 장비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검토한다는 소식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번 하락했던 부분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은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수순을 보일 수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마진이 소폭이나마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양한 전기차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 자,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것이 4.6파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자, 추가적으로 또 요즘 얘기 나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그런 중국에 뭐 LFP 배터리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최근에 삼성 SDI가 배터리 공장에 대한 증설, 그걸 시간을 단축시키게 지금 6개월 앞당겼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의 또 2차 전지 공장에 대한 증설 얘기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과연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게 사양산업이라고 볼수 있냐? 사양산업일 때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산업이 감소되고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다양한 성장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들이 먼저 증설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증설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과연 대세하락으로 볼수 있냐? 그건 아니라. 결국에는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악재들은 이 시장에서 악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로 한번 들어가 봐서 우리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씩 조금 루즈한 모습들을 좀 나타내면서 붙어 있는 모습인데, 자, 앞서 우리가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51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66만 원까지 이 폭이 작은 폭이 아니에요. 20%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조정을 조금 거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봐야 되는 것은, 자, 하단에 보시면 지금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최근에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들썩들썩거립니다. 들썩들썩거립니다. 이 말을 다르게 보면 현재 기관은 적극적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었다. 기관의 매수를 들어올 때마다 주가가 들썩들썩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관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번더 들어왔을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더 강한 푸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들어올렸던 것이 바로 기관의 매수였는데, 여기에 따른 분위기 자체가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장기평에서에 대한 뭐랄까 이제 이격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고. 자, 에코프로 BM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앞서 봤던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고점에 대한 저항을 조금 맞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대 26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2월 달에 대한 바닥을 형성하고 꾸준하게 그래도 상승 추세를 붙이고 있는 과정들이었거든요. 자, 보면 이제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차트를 삼각 수렴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한번더 추세 자체를 넘어갈 수 있는, 한번 고점에 대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4.6팔 배터리 관련해서 급량이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급량이 지금 지난주에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봤었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 전고점까지 갈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보면 2월 달에 제가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도, 보면 바닥 신호로 이미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검색기에 1월 24일 이후에 다 추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 자체에서 단기적으로 급량도 강하게 뽑아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포스코 퓨처 해볼게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어때요?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시기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 넘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보면 고점을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주가가 꾸준하게 내려왔었고, 이번에 저점을 찍으면서 지금 바닥 신호로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단기간에 그 같은 기간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다 바닥 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은 업황의 바닥이었다, 업종의 바닥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다시 한번더 지금 앞에 들어왔던 수급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하반경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적어도 40만 원선까지 한번 단기간에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대를 계속 가지고 보자. 특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달에 또 대표이사 교체가 나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엮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자사주가 높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고, 특히 외국계 펀드 회사가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가장 집중적인 수혜가 될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는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이슈가 될수 있는 기업이니까 좀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나노텍 이런 기업들도 어때요? 지금 리튬 관련된 기업들도 바닥에 똑같은 기간에 추천드렸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지, 이걸 보고 추세가 하락했다고 보기는 아직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돌려서 올라오는 자리들이니까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지 이걸 추세의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리튬 가격도 점진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고, 만약에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또 기회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화. 자,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조금 만들어 가는 과정들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똑같이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지금 돌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장기 평가에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더 코스모학도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올려낼 수 있는, 그리고 앞에 있던 이런 장기 평가지는 한번 강한 슈팅이 가능하다고 보고,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LG 화학이죠.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급락했던 구간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적어도 한 20만 이상까지는 갈수 있는 구간이니까,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포기를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확장되면 될수록, 지금 이제 우리가 전극 공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공정 장비 관련주들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윤성 FNC하고 뭐 TSI, 또 PNT 정도는 반드시 좀 알아두신 전략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국 공정 안에 있는 기업들인데, 지금 이제 비상장인 JLMNS라는 기업이 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그 기업이 상장이 또 된다면, 이런 전국 공정의 동종 업종 기업들이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니까, 좀더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 뭐할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뭐 미국에 대한 대선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또 2차전지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을 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2차전지 또 스페셜 강의가 또 있습니다. 또 2차전지 관련 원리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따로 이렇게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들 보시면서 좀더 공부를 해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정직한 정보, 신속한 정보, 정확한 정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특강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5일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VOD 서비스는 꾸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은 이제 마감이 됐고, 대신에 이제 4월부터 이제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방송 2개월이 포함된 가격이 77만원인데요. 이번에 앞서 봤던 것처럼 바닥을 잡아주는 금색기, 돌파를 할수 있는 금색기 총 5종을 역대 최저 가격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마지막 기회는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힘으로 제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베스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드 검색기 특강 지금도 가능하시니까요.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회원방송 2개월 혜택도 받아가시고, 검색기 혜택, 신호 검색 혜택, 저와 똑같은 차트를 볼수 있는 기회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23404517 그리고 1599-070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 특강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댓글로 안내창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